오늘은 친한 동생 태훈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다. 어, 형 왔어요? 네. 뭐 웬일로 또? 네. 우리 집에 놀러 왔어? 아, 웬일은 무슨. 나 봐봐, 잠깐. 어디 가요? 네. 어디? 아니야, 아니야, 그냥 볼래. 스캔 시작.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래. 나는 봤다. 설마 봤나? 아닐 거야. 모른 척 하자. 냉장고를 열고 그래, 형님. 아... 이 자식 모르는 척 하는 건가? 형 왔으니까 뭐 내가 뭐 맛있는 거 시켜줄게요. 뭐 치킨 먹고. 치킨은 좀 살찌지 않을까? 형이 그런 걸 걱정하는 걸? 그러면은 중국 요리 여기 맛있는 좀 느끼한 건 별론데. 피자 어때? 피자. 아 진짜? 피자가 제일 느끼하지. 제일 느끼하지. 어. 그럼 뭐 어떤 거 땡기는 거? 단짠하면서 밥에 비빌 수 있으면 더 좋고. 단짠인데 밥에. 푹짜서 밥에 비비는 뭐 그런 느낌? 그런 게 뭐가 있나? 포장 음식을 뜯어 먹는 남자 포식자. 이 형, 그 짧은 순간 역시 봤구나. 그렇다, 난 봤다. 아이씨, 내일 혼자 먹으려고 했는데. 아, 맞다. 냉장고에 게장 포장해온 거 있었거든요. 그거 같이 먹으면 되겠다. 아, 냉장고에 게장이 있었어? 어, 있었어. 아, 아유, 그랬네. 깜빡하고선 집에 형 게장이 있었네. 야 이거 맛있지 밥에다 비벼 먹으면. 아, 그래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 응, 먹어요. 근데 밥이 있나? 아 햇반 있어 햇반. 그래. 두 개. 햇반. 달걀 딱 깨가지고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힌다. 김가루는 뿌려줘야 돼. 참기름은 가져올 거잖아 네가 그냥 알아서. 어, 룰이야 룰 그거 진짜로. 아 맛있겠다. 앉아 앉아 너도 앉아. 형 집이야? 아니야. 앉아 앉아 막 같이 먹어야지. 한번 뜯어볼까? 어. 아, 조심히 좀. 됐어. 그래, 햇빛 버리고. 이 통통한 살들을 보라. 꽉 들어찬 게살을 쭉 짜낼 때의 이 손맛. 추억의 아폴로를 짜낼 때보다 1969배는 짜릿하다. 게딱지에 조금씩 채워지는 이 살들. 한 개다. 당장이라도 현기증이 올 것 같다. 형, 어. 반주하는 거 어때, 반주? 오, 좋지. 그럼 여기 바로 편의점 앞에 있으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네. 보라, 신은 날 버리지 않았다. 제일 가까운 편의점까지는 못해도 4분, 왕복 8분의 거리와 계산까지 약 3분, 총 11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민상스 11, 최고의 한 끼엔 충분한 시간이다. 시작, 민상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가보자. 게장부터 먹어야 같이 먹을 밥량을 계산할 수 있다. 짜고 흐물흐물한 것이 분명 혀에 닿았는데 순식간에 녹아 없어졌다. 뭐야? 어디 갔어? 하지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가자. 게는 바다의 청소부다. 그만큼 온갖 것들을 먹는 잡식성이고 그건 바다의 모든 것을 먹는다는 것. 이 작은 살에 담긴 거대한 맛의 대양. 맛있겠다. 에서 가장 넓은 곳에 가장 낮은 곳을 사는 자만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다. 게에는 세 개가 담겨 있다. 사실 순수한 게장을 즐기는 법은 다리에 있다. 이렇게 다리를 잡고 빨 때야말로 밥도 침범할 수 없는 오롯한 게장의 시간. 빤다는 것은 모든 포유류가 지닌 본능. 아무런 설명도 필요 없다. 피콜로 도듬이 빨듯이 쪽쪽쪽쪽 빨아대면 된다. 왜 어디다 먹었지? 가자. 게장에 밥 있지. 밥을 먼저 만들어 놓고 쭉. 게장은 밥과 함께 할 때 진정한 맛을 보인다.
하얀 것을 덮으며 뿜는 마성의 감칠맛. 한반도 역사상 오성과 한음 이후로 최고의 파트너가 아닐까? 밥도둑 랭킹 불멸의 1위. 이 듀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잘 먹겠습니다. 태훈아. 형 뭐 마실 거예요? 뭐 난 뭐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지. 알았어요. 갈게요. 어 그래. 아직 5분 남았다. 밥까지 조지기엔 충분한 시간이다. 갑각류의 갑각은 자연이 제공한 최고의 그릇이다. 구석구석 발라먹기 힘든 게장 완식을 위한 처음부터 갖춰진 도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함으로 만물의 영장에 등극했다. 오른쪽으로 비비, 왼쪽으로 비비고. 보고 있나, 팔도. 라면과 비빔면은 잘 받았다. 역시 조선 팔도 남자라면 팔도 비빔면. 이거다. 오예. 숙성된 생살과 내장, 알이 함께하는 농후함. 오. 오. 강렬하게 짜고 묘하게 달며 녹을 듯 부드러운 맛의 침투력. 개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정반합 이후 최강의 조합이다. 오 그렇지. 깊숙이 깊숙이. 게장은 속으로 파고들수록 진미가 숨어있다. 게딱지 안쪽 붙어있는 얇은 껍질, 양끝 뾰족이 안쪽 숨은 살. 쏙쏙 다 빼먹어야 한다. 이렇게 퍼주는데도 놓친다면 앞으로 뭘 제대로 먹기엔 애로사항이 꼽힐 것이다. 자들은 항상 맛을 향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Mean 316 says I just want your raging. 여기서 게딱지조차 싹 조졌다면 한 차례 터닝 포인트를 가질 때다. 노른자와 돌김을 소환한다. 고음이 금방 질리듯 강렬한 맛은 혀의 피로도를 증감시키기 마련. 이것으로 한 공기는 더 먹을 수 있다. 아, 노른자. 오. 냄새. 치명적이야. 밥과 먹을 땐 딜러요, 딸피로도 반숙과 돌김을 서포트하는 최고의 전천후 포지셔너. 오, 맛있잖아. 어떻게 맛있어, 뭐. 반지의 제왕의 쌤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간장게장이 있다. 어서해. 자, 맛있게 만져, 형님. 당했다. 밥도둑은 무슨 지가 도둑놈 새끼네. 이 돼지 같은 새끼 진짜 저걸 다 처먹은 거야 진짜. 오늘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돼지 새끼.